정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 서울대학교의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2에 해당하는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 흔히 말하는 12년 특례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전형 요소, 그리고 특히 준비할 서류, 그 다음에 전형 일정, 그리고 이제 전형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약간의 이제 그 일괄 합산에서 2단계 또는 3단계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것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2에 해당하는 게 정교육과정 이수자인데, 때로는 어떤 학생들은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1에 해당하면서 또 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학생들은 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이미에서 그간 계속 국제학부 글로벌 전형, 그리고 또 외국인 전형, 그리고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 이와 같은 특별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울대의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2, 네, 그린 전형 2 기준으로 해서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격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별도의 영상으로 사실은 외국인 전형이랑 그리고 또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랑 그리고 또 3년 특례 이 구별하는 그와 같은 영상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인재 그린 전형 1 며칠 전에 영상 올라갔고요. 오늘 그린 전형 2, 그린 특별 전형 2, 이것이 바로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고, 오늘이 2022년 3월 네, 2일입니다. 일정을 한번 보면은 일정에서 바로 오늘 3월 2일 수요일서부터 원서 접수가 바로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격과 관련해서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간단한 퀴즈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외국인 전형 때 12특 전형, 이거 좀 구별을 하고요. 외국인 전형은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1입니다. 서울대 명칭은 그린 특전 1이고, 12특 전형, 12특이라는 12년 특례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예전에 3년 특례, 6년 특례, 9년 특례 있었을 때 이제 뭐 12년 특례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쓰는 표현인데, 12년 특례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아요.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이 전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되냐 안 되느냐 관련해가지고서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한국 국적이다. 그러면은 본인 기준, 부모랑 관계없이 본인 기준 한국 국적 소지자를 이야기하고, 외국 국적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외국 국적이라고 하면은 부모 모두 외국인인 본인 외국인, 즉 순수 외국인을 지금 외국 국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만 외국인인 경우 있습니다. 부모 모두 외국인이 아니고, 즉 부모 중에 한 명만 외국인이라든지, 또는 부모는 외국인이 아닌데 자신만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여기서 뭐 대만의 경우에 특별한 그와 같은 상황으로 부모 한 명만인 경우에 어떤 변수라든지, 또 한부모 자녀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다음, 한국 학적, 외국 학적 기준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구별해야 될 것이 바로 국적과 학적의 구별이에요.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한국 국적은 본인이 한국 국적 소지자 인 기준이고, 그 다음에 외국 국적은 순수 외국인, 즉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그 국적자를 외국 국적으로 보면 되고, 본인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모랑 관계없는 자신만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 이렇게 일단 구별을 해주시고, 이게 이제 국적이에요. nationality. 그런데 학적이 있습니다. 학적은 학교를 어디에서 다녔느냐 이거예요. 학교를. 그래서 한국 학적이다. 한국 학적이다. 그러면은 초중고 최소 1학기 이상 등록되어 재학했던 사실이 있는 자, 이건 한국 학적에 걸려 있어요. 네이스, 즉 교육정보 시스템 검색하면은 기록이 남아
남아있는 학생, 이 학생은 한국 학적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한 학기라도 기재되어 있으면은 역시 이 한국 학적 소유자가 되는 건데, 또 여기서도 질문이 좀 많이 있죠. 한 학기 정도는 봐주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는 데는 뭐 13학기제인데 2학년 1학기서부터 친다고 하더라. 근데 한국 학적을 우리는 1학년 때 뭐 그 학적 기록만 있고 2학년 때서부터는 없다. 뭐 등등 다양한 질문을 하십니다. 외국 학적이 있어요. 외국 학적은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먼저 구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퀴즈 게임입니다. 지원 자격 되느냐 안 되느냐 OX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적 기준, nationality, 국적 기준으로 순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순수 외국인들, 즉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그 다음에 한국 국적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은 본인만 한국 국적이면 돼요. 자, 그런데 또 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이 있죠. 부모랑 관계없이. 그래서 요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자, 지원 자격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가 했더니 다 준비해 놓고서 자격 안 되는 그런 수험생들 꽤 많이 봤습니다. 일단은 국적 기준 외국인 전형은 국적이 외국인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는 학적이 국내 학적이 없어야 되고 다 국외 해외에서 공부를 했어야 됩니다. 먼저 순수 외국인이에요. 즉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입니다.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이면 외국인 전형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학적이 한국에서 내내 공부를 했어요. 한국의 레이스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외국인인데? 자,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학생부도 똑같이 나와요. 자, 순수 외국인이에요. 부모 모두 외국인이면서 한국 학교를 다닌 거죠.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 전형에 해당될까요? 네, 됩니다. 전교육과정 해외 위수, 즉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2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되죠. 이거는 뭐 외국에서 공부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하면 돼요. 즉 한국에서 계속 수업을 받고 한국에서 성적표가 있고 한국의 학적을 도는데 부모 모두 외국인이면서 한국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외국인 전형 됩니다. 이런 학생 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별한 경우에 뭐 한부모 자녀이라든지 대만 국가의 어떤 특례, 특별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부모 중에 한 명만 외국인이어도 순수 외국인으로 봐주는 그 대학들과 그 기간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뭐 아빠가 화교 출신이고 엄마가 한국인이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순수 외국인으로, 원래 순수 외국인이 아닙니다. 지금은 본인만 외국인인데요. 이제 그 대만 특례도 없어졌어요. 어쨌든 이제 그 학생이 그냥 한국에서 컸어요. 한국에서 컸는데 외국인 전형으로. 네, 뭐 Y대도 합격하고 그 다음에 또 S대도 합격하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 한국 일부, 외국 일부.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외국 나가서 또 공부하고 아니면 반대인 경우 또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한국 학적이 있으니까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는 안 되죠. 즉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2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역시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이에요. 한국에서 내내 공부했던, 잠깐 외국 가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했던 관계없습니다. 가능하죠. 다음, 자, 순수 외국인이에요. 순수 외국인, 역시 부모 모두 외국인인데 외국에서만 계속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1 되고요, 외국인 전형. 그런데 또 전 교육 과정이 다 해외에서 있었으니까 이것도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 학생은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1으로 지원하는 게 나을까요?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2로 지원하는 게 나을까요? 둘 다 되는 케이스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두 개 다 넣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할지 전달드릴 거고요. 자, 순수 외국인인데, 순수 외국인, 즉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인데 외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학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학교 다닌 부분이. 예, 그러면은 순수 외국인인데
한국 학교에 다닌 적이 있고 외국인데 이거랑 차이가 뭐가 있죠? 똑같잖아요. 요거는 한국 중심으로 오래 다녔고 외국 잠깐 나갔고, 요건 외국 중심으로 학교를 다녔고 한국 잠깐 한두 학기 낑겨 있다. 당연히 가능하지만은 이쪽은 안 되죠. 사실은 요거나 요거나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한국 중심이냐 외국 중심이냐 그 기간에 따라 가지고서 뭐 이렇게 구별을 해놨는데, 자, 서울대에서는 순수 외국인 중에서도 학적이 전 교육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은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2 요거보다는 이쪽으로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지원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 전형으로. 외국인 전형이 좀더 부드럽습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적도 자격이 되고 학적도 자격이 되는 이제 그러한 학생들은 국적 기준으로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자, 본인만 외국인인 경우 있습니다.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해요. 부모 중에 한 명만 외국인인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부모와 관계없이 부모는 다 외국인이 아닌데 나만 외국 국적을 갖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부모 중에 보통 한명 외국인이고 자신 외국인인데 어떻게 하냐. 이와 같은 경우는 순수 외국인이 아닙니다.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이어야지만 국적 기준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본인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례, 아까처럼 뭐 대만이라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한시적으로 좀 적용했지, 본인만 외국인이면은 절대 순수 외국인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순수 외국인이 안 되니까 한국에서 내내 있었든, 아니면은 외국에 오랫동안 있었든, 아니면 외국에서 내내 있었든지 간에, 외국인 전형으로는 안 돼요. 외국인 전형으로 되려면은 순수 외국인이어야 돼요. 자, 이런 학생이, 즉, 본인만 외국인이고, 즉, 부모 중에 한 명만 외국인이라든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국에서 내내 지냈어요. 그럼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 즉,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2에 해당됩니까? 한국에서 내내 있으니까 여기도 안 되죠? 자, 이 학생들이 좀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만 외국인이에요. 즉,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이 아니에요. 부모 한 명만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만 외국인이에요.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 근데 내내 12년을 보냈어요. 그럼 한국 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타 전형으로 봐야 됩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을 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외국에서 주로 살다가 한국 학적이 걸려 있어요. 이 학생도 역시 마찬가지 정교육과정 해외이수 안 되죠. 일반 전형 대상자입니다. 자, 본인만 외국인인데 외국에서만 계속 학교를 보냈어요. 그럼 이 학생은 어때요? 이 학생은 정교육과정 해외이수, 즉 학적 기준으로는 12년 등록, 즉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2에 해당됩니다. 자, 국적이 이제 한국 국적입니다. 뭐 재외국민이라든지 또 귀화했다든지 하는 경우죠. 한국인이면서 한국에서 12년을 보냈어요. 일단 한국 국적이니까 여기 있는 다안 돼요. 무조건.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은 안 됩니다. 외국인 전형은. 한국 국적이니까 외국인 전형은 안 되고, 그럼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가 되느냐 이거죠. 한국에서 내내 있으니까 될 리가 없죠. 외국에서 있었지만은 한국에 있는 기간 꽤 있었네. 안 되죠. 외국에 있었는데 한국에 잠깐 있었네. 안 되죠. 외국에서 한국인인데,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인인데, 외국 가 있었다, 재외국민으로 가 있었다. 그래서 재외국민 등본에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한국 국적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에서만 12년을 보냈다. 해당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준으로 이렇게 쭉 한번 보면은, 순수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1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이 바로 외국인 전형입니다. 자, 반면에 한국 국적이나 또는 순수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외국에서 모두 있었던 경우만 해당이 되죠. 다만 여기서 좀 독특한 케이스가 바로 본인만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있는 경우 이 학생들은 외국인 전형도 안 되고, 그리고 왜 본인만 외국인이니까 순수 외국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 전형도 안 됩니다. 일반 전형을 해야 돼요. 안타깝죠? 자, 순수 외국인입니다. 부모 모두 외국인인데 외국에서 계속 보냈어요. 그러면은
외국인 전형도 되고 그리고 정교육 과정 해외 입시도 가능합니다. 이 학생들은 뭐 옵션이 두 개나 있어요. 근데 가능한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해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 구조를 이해를 하고서 이제 봤었을 때 이 부분이 바로 정답 확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이제 강조를 하면은 순수 외국인들은 외국인 전형, 글로벌 이제 특별 전형 원으로 지원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한국 본인만 외국이든 한국 국적이든지 간에 외국에서 12년 과정을 다 보냈으면은 그죠? 정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으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 말씀드렸듯이 순수 외국인이면서 외국에서 다 보내는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다 되지만은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원 자격 부분 것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지금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2기 때문에 정교육 과정 해외 이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보면은 초중고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 전부를 외국에서 이수해야 된다. 이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국적 기준으로는 학적 기준이니까 이게는 국적 기준으로는 관계없어요.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한국으로 귀화여 받은 결혼 이주민, 한국 국적자죠. 그러니까 국적은 따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학적이 다 해외에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재학기간이 부족한 경우에 한 학기 정도는 봐주죠. 한 학기. 그래서 한 학기 이내에서 부족한 경우, 그래서 24학기 중에서 23학기까지는 봐줍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질문이 많죠. 우리가 간 학교는 11학년제입니다. 뭐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을 한국에서 이제 보냈는데 가보니까 13학년제다. 그런 경우에 이제 13학년제인 경우에는 2학년서부터 초등학교 과정으로 이렇게 간주하니까 되지 않느냐. 또 이제 그걸 또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교육 제도가 다양하죠. 뭐 중남미 어느 국가는 뭐 sixth form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또 질문을 하고 이거는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아까 자격을 설명을 했으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별 질문을 해주세요. 자, 국외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임을 공식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외, 지역적으로 해외해야 돼요. 대한민국 소재 국제학교, 이 부분 거는 어차피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원 자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원 자격에서 특히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즉 순수 외국인이죠. 순수 외국인인 경우가 있는데 이 학생이 정교육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했어요. 그럼 자격이 두 개나 돼요.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1도 되고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2, 지금 정교육 과정 해외 이수도 된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1으로 지원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죠? 권장한다. 그쪽이 좀 수월하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학생의 어떤 이 입학 구성에 따라가지고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 것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인 경우인데, 글로벌 이제 특별전형 1으로 지원하라는 얘기는, 글로벌 이제 특별전형 2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수 서류인 출입국 사실 증명서가 있는데, 이것을 발급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 서류 준비 차원에서도 봤었을 때, 국적도 순수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이고 학적도 전교육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외국인 전형으로 편하게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출입국 관련 사실 증명이 훨씬 수월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주의할 거, 본 전형은 국내 대학교 수시 모집 지원 횟수 6회 개수 대상이다. 자, 2022학년도 기준이죠. 지금 2022년 9월 학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합니다. 자, 지금 3월 2일이에요. 그러면은 자, 9월에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9월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서울대를 비롯해가지고 뭐 다른 대학 해가지고 6개를 넣으면은 서울대 하나가 포함되면은 다른 데는 5개까지 넣겠죠. 그래서 개수다. 포함된다 이거죠. 서울대는 6개 부분이다. 그러면은 2022년도 기준으로 6개 넣는데
뭐 다 안 됐어요. 뭐 그런 학생 봤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2023년으로 넘어가죠. 2023년 3월 학기 부분 것의 원서 접수를 불과 이제 7월 초에 바로 합니다. 자, 이제 그런 경우에, 자, 이때 접수를 하지만 학년은 여기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서 또 6개를 지원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9월 학기 부분 것은, 물론 2022년 3월 학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다. 그러면 지원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입시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는 6개를 과감히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안 돼도 관계없어요. 2023년 3월 학기를 또 준비를 하면 됩니다. 2020년 3월 학기 그 서류 준비는 7월 초에 한꺼번에 준비를 해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건 9월 학기는 서울대서부터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서류를 준비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3월 학기는 한꺼번에 준비해야 되고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9월 학기를 기준으로 해서 서류 준비를 해서 하세요. 그러면은 3월 학기 준비는 자동으로 됩니다. 네, 다음. 2022학년도 전기 3월 학기 합격자는 본전형에 지원 불가능하다. 뭐 요 부분 거 이해를 하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참고로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형 일정입니다. 전형 일정 부분 것은 오늘 3월 2일서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됐어요. 뭐 외국인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원서 접수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예요. 그래서 수, 목, 금, 토, 일, 월 딱 6일 줍니다. 외국인 전형은 좀 많이 줘요. 9월 입학 부분인데 불과 며칠 안 주는 경우는 서울대예요. 다른 대학은 그래도 꽤 줍니다. 뭐 어느 대학은 뭐 3주 한 달 막 이렇게 줘요. 그런데 또 특징은 3월 학기는 또 그렇게 안 줘요. 3월 학기는 아주 짧습니다. 네, 서울대가 점점 뒤로, 예전엔 1월 달에 원서 접수했어요. 그러다가 2월 달에, 이제 드디어 3월 달에 이렇게 원서 접수합니다.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는데 서울대 입학처 홈페이지입니다. UA Apply나 뭐 진학 어플라이로 가지 말고 서울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원서 접수를 한다. 뭐 그러면 뭐 연동해서 갈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추천서 온라인 입력이 있는데, 일단은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하면은 추천 교사한테, 주로 이제 지도교사, 과목교사랑 그 다음에 카운슬러, 그 이 진학 담당 교사, 이 두 사람에게 메일이 가요. 그 메일을 입학 원서 접수할 때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분들이 추천해달라고 왔네? 그래서 추천을 하면 되는데, 입학 원서 접수는 3월 7일까지인데 이분들이 추천한 데 시간이 걸리니까 추천서는 3월 11일까지 마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천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사 추천서, 즉 Teacher's Recommendation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Counselor Reference,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추천서가 있고 진학 담당 교사 추천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체능 계열이 있습니다. 예체능 계열은 미술대학, 음악대학 학생들은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뭐 포트폴리오 지금 잘 만들어야 되겠죠. 사실은 이 부분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거 미술학원에서 이렇게 하는 그 개념만 가지고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서울대 정서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성과물, 포트폴리오 관련한 부분들 또 이제 제출하는데 단과대학으로 직접 제출합니다. 입학처로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실기고사가 있는데 실기고사가 이제 4월 14일 날 돼 있어요. 포트폴리오는 그냥 원서 접수 그 기간 동안에 추천서 제출하는 기간이랑 동일해요. 그런데 실기고사 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음악대학 부분입니다. 음악대학 세 가지인데 미술대학 한번 보세요. 미술대학은 지원 전체 지원자 중 실기고사 및 면접 대상자 별도로 안내를 해주고요. 체교과는 역시 정교육과정 해서의 전형 중 별도 안내를 해주고요. 음악대학은 실기고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음대는. 다만 성과물 제출 등으로 대체한다. 이제 관련해가지고서 각 특히 이제 음대, 미대, 체육교육과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각별히 실기고사, 그리고 또 미대, 음대 지원하는 학생은 포트폴리오 관련해가지고서 많은 내용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예년이랑 뭐큰 차이가 없는데, 작년서부터 이제 서울대가 좀 바뀐 부분이 있죠. 바로, 그 예비 합격자를 발표를 해줘요. 예비 합격자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하는데, 서류만 이제 사실은 PDF 파일로 이제 제출을 하게 하고 그 서류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학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자소서, 추천서 내용 다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요 정도면은 우리 서울대에서 공부할 수 있겠어. 그래서 예비 합격을 통보를 해주고, 이제 그러면은, 5월 중순에 예비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이때는 IB 이그잼 또 AP 이그잼을 한참 보고 있을 시기예요. 이제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이제 서울대 합격 예비 합격이 됐다. 그러면은 그 이전까지는 PDF 파일로 업로드를 했는데 원본 서류를 제출합니다. 5월 16일서부터 27일까지 미리 준비를 좀 해놔야 돼요. 원본 서류를 바로 아포스트 인증이라든지 또는 영사관 공증을 이제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어랑 한국어 외의 고아 같은 서류는 번역 공증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 서류를 제출을 하고 1단계 합격이에요. 이게 예비 합격자가 합격자 발표. 2단계 합격자 발표는 6월 10일입니다. 그 서류가 진위가 확인되고 PDF 파일 올린 거랑 동일한가 보고 그리고 서류의 공증 상태도 확인하고 그리고 사실 여부 판단해가지고서 합격된 학생들에게 서류 지장 없습니다. 제대로 합격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걸리는 학생이 있어요. 이제 3단계예요. IB 코스웍을 했던 학교들 또는 IB의 프리딕티드 스코어를 제출한 학생들 또 어차피 트랜스크립 그 성적 증명서에 IB 코스웍을 하고 있는 학교인 경우에는 IB 조건부 합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귀하는 1단계 예비 합격해가지고 서류 넣으니까, 합격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IB 점수가, 얼마 이상 나와야 됩니다. 학생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객관적으로 그러면 단과대별로, 과별로 이렇게 얼마냐, 이렇게 서울대에서 정해놓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은 학생이 다른 서류가 준비됐으면 IB 점수를 좀 낮춰줄 수도 있고, 이제 다른 서류가 준비 안 됐으면 IB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점 이상자도 IB 점수가 높아도, 요 1단계에서 떨어질 수가 있고요. 40점 미만인데도 붙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IB 점수를 마지막에 요구를 하죠. 42점, 40점, 38점 뭐 요구합니다. 예, 그 구체적인 부분 것의 점수가 어느 정도냐? 예, 그건 또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자 등록이 7파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보면은 IB 코스웍을 했던 학생은 3단계예요. 1단계 예비 합격자 발표, 2단계 합격자 발표, 3단계 IB 점수. 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과정으로 되어 있다. 그다음에 한국어 인증 시험 토픽 8월 중순쯤에 제출하게 되어져 있어요. 전체적인 그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최종 합격자 발표가 IB 아닌 학생들은 6월 10일로 끝나는데 IB 조건부로 이렇게 받은 학생은 7월경에 이제 별도로 IB 점수가 나오면은 그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해주는데 이때 이제 최종 합격이 결정 안된 학생들이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때 이제 2023학년도 3월 학기 원서 접수가 이때 이제 시작이 때문에. 그래서 최종 합격자가 안 나왔다. 이제 그러면은 2023학년도 3월 학기 또 원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좀 만만치가 않아요, 일정들이. 자, 그래서 전반적인 일정을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은 우선적으로 3월 7일까지 이거는 온라인 원서 접수하고요. 추천자가 추천서를 또 이제 역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합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텍스트를 타이프라이팅 다 해야 돼요.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제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제출 서류 스캔 업로드 부분이 있죠. 요 부분 거는 PDF 파일로 이렇게 스캔을 받아가지고서 업로드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한 다양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체능 학생들, 네, 포트폴리오도 3월 초에 제출하고 실기고사 4월 중순에 있고요.
그래서 1단계 예비 합격자 발표 5월 13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가지고 5월 16일서부터 5월 27일까지 원본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 서류 스캔 업로드 부분 거는 컴퓨터로 해서 인터넷으로 스캔해가지고서 첨부 파일에서 올리는 거고요. 이때 원본 서류는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되죠. 원본 서류 제출하면은 다만 IB 컨디셔널 학생은 7월 달에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합격자 등록 있고 한국어 인증 시험도 제출해 주고. 네. 자, 거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서울대 정교육 과정 해외 이수 즉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2의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9월 학기 입학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원서를 처음 넣는 학생은 6개 대학, 서울대 포함해서 6개 대학까지 넣을 수가 있고, 과감히 제출을 하세요. 준비는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선 노력 다 해주고 합격하면은 그냥, 대학 가면 되죠. 만약에 부득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내년 3월 학기가 있습니다. 또 6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서울대 포함해서 물론, 왜 그게 가능하냐.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22년 이번에 9월 학기 부분 것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해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2022년 3월 학기, 지금 이제 오늘 입학식이 시행되는데, 여기에 이미 몇 개 원서를 넣어가지고 떨어졌다. 그래서 카드를 썼다. 남은 6개 중에서 뭐 3개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3개밖에 못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12학년 학생들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아직 이제 졸업 예정자들이기 때문에 처음 쓰는 거기 때문에 12학년 학생들은 무조건 6개 대학, 서울대 포함해가지고 6개 대학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6개 대학 안 넣고 서울대만 넣는 학생도 있어요. 다른 외국 대학 가는 학생들도 있고. 자, 모집 인원. 네. 수학 능력을 고려하여 정원 외로 선발하고 별도 충원 인원 없고, 그래서 3특은 뭐냐면은 저게 있어요. 그 추가 합격. 뭐 1차 추가, 2차 추가 합격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12특 정교육 과정 해외 이수는 추가 합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률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이제 저희가 합격자, 불합격자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결과를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해내는 거죠. 다음, 전형 요소 관련해가지고서, 서류 100%가 맞아요.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정성적 종합평가 부분이죠. 간혹 이제 면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과정 중 별도의 면접 실기고사가 있는 경우에 지원자에 대해서 개별 통보 예정이다. 서류를 확인하다가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면접자를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의대, 수의대, 이제 또 치대, 이제 또 이와 같은 그 과정에서 의학 계열에 있어서는 주로 인성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것에 면접을 진행할 수가 있다. 이런 점 유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거냐? 일단은 학업 능력, 뭐 기본이죠. 전공 적합성, 언어 능력, 그리고 학업과 관련된 활동 또는 학업 외 활동, 요건 이제 활동이죠. 그래서 에카데믹한 요소, 그 다음에 애티튜드,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액티버티, 이런 부분 것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해당하는 서류를 가지고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관련되는 모든 서류를 다 스캔해 가지고서 제출을 하는데, 나중에 원본 서류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서류에 대한 원본 서류를 원하지는 않아요. 일부는 그냥 사본만 하고 원본 원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별을 또 해줄 거예요. 일단은 스캔한 서류로 1단계 평가를 하고 예비 합격자를 5월 중순에 발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캔 업로드한 서류의 원본 서류를 그 다음에 제출합니다. 사실 이 방식은 예전에 약간은 좀 차이가 있지만 연세대학교에서 이미 했었어요. 2022학년, 1학년 그쯤에 한번 해가지고 한 해 하고 다시 없애버렸어요. 뭐 좀 귀찮은 부분도 있어요. 대학 입장에서는 두 번 서류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서울대는 또 이와 같은
다단계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명확하게는 사실은 일괄 합산 전형이에요. 한 번에 평가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2단계에서 몇 배수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합격자를 주는 게 아니라 1단계 예비 합격자를 기준으로 서류에 이상 유무만 가지고서 이상 있는 학생들은 빼고 이상 없는 학생은 합격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하면은 다단계 전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에 걸려있는 학생들 있죠. IB 컨디셔널. 그래서 IB 조건부 합격 기준으로는 IB 점수가 나오고 그 점수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IB 스코어가 42 or more 아니면은 40 or more, 43 or more, 38, 39 or more. 그러니까 39점 이상, 42점 이상. 학생들마다 좀 다릅니다. 네. 지원자의 불합격 사유 공개하지 않는다. 자, 전형 방법이었고요. 다음입니다. 제출 서류 부분이에요. 제출 서류는 약간 여러분들이 클래시파이, 분류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 이제 업로드 하는 거예요. 즉, 입력을 해가지고서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게 1번에서 4번까지 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접수기간 내에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 아까는 입력을 하고 클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넣는 거 서류들이 있고 서류를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지금 정말 잘해야 돼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막 찍지 말고 스캐너 있어요. 정말 깔끔한 스캐너, 칼라 스캐너로 잘 스캔해가지고서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다가 업로드합니다. 물론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많이 해요. 대부분 다 학원 와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 합격 후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방문 제출해요. 그러니까 스캔해가지고 업로드하고 예비 합격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원본 서류를 내는 그러한 서류들, 이런 서류들이 좀 많이 있어요. 5에서 11번이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접수기간 내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 접수사에 업로드하는데 예비 합격이 됐더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원본 서류를 제출 안 해요. 예비 합격 후 원본 서류 제출 불필요. 이런 서류들도 있어요. 이게 12번에서 14번이고요. 세 번째 유형,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유형은 단과대에다 직접 제출하는 미대, 음대의 그 포트폴리오, 그리고 서약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이 부분 것은 해당하는 그 학생들만 이제 하기 때문에 좀 별도라고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1에서 4번 서류는 온라인 사이트에 직접 자기가 fill in the blank, 빈칸을 메꿔가지고 자소서도 넣고 추천서도 넣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PDF 파일로 받아가지고서 업로드 해놓고 심사를 받고서 예비 합격 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해서 제출해야 된다. 그 서류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서류를 업로드하는 걸로 끝나 한다. 별도로 원본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포트폴리오나 서약서, 요 네 가지 유형이다. 미대, 음대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은 네 번째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보면은 먼저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다가 입력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입학 지원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수학 계획서, 그리고 입학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이메일이 있습니다. 교사, 티처, 교사 이메일이랑 카운슬러 선생님, 진학 담당 교사 이메일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은 접수가 되면은 그 이메일로 서울대학교에서 그 선생님들한테 이메일이 갑니다. 추천서 양식이 가죠. 그러면 해당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해가지고서 추천서를 제출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추천서는 교사 추천서랑 그 다음에 진학 담당 교사 추천서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는 직접 핸드라이팅 하고 그 다음에 봉인하고 봉인한 위에다가 오토그래프 하고 그리고 지원자가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직접 대학으로 전달했는데 그런 거 이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온라인으로만 추천서를 받아요. 추천서 없어진다, 자소서 없어진다, 그거는 다 한국 학생들, 한국에서 배운 일반 전형 학생들, 그것도 특기자 말고 학생부 종합 전형만 2024년 학년서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추천서, 자소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자소서 양식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3000바이트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계획서, 스터디 플랜이죠. 그래서 이제 자소서랑 스터디 플랜, 이 부분, 흔히 애플리케이션 에세이고 그리고 스터디 플랜입니다.
입학 지원서도 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진도 좀 준비하셔야 되고 또 관련되는 부분 것에 이 신상 자료 하나하나 꼼꼼하게 접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추천서랑 진학 담당 교사 부분 것은 담당하는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추천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제 그런 질문도 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교사 추천서 어떻게 써야 된다. 우리 선생님들 문의가 많아가지고 직접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거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한국 대학의 추천서가 좀 좋은 추천서인지 그 부분들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거기까지는 입력하는 거고요. 5에서 11번까지가 이제 중요 서류야. 이거는 예비 합격하고 나서도 뭘 요구한다. 원본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언어 능력 증빙 서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 능력은 프라이머리 랭귀지예요. 한국어랑 영어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 부분이고, 그리고 공인 어학 성적. 그래서 한국어는 한국어 인증시험 토픽 3급 이상, 그 다음에 대한민국 소재 대학교 언어교육원 어학당 4급 이상 수료. 특히 이제 뭐 연세대 어학당이라든지 고려대 뭐 한국어학당에서 거기서 다니면은 뭐 수료증이랑 뭐랑 이렇게 그이 등급증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등급이 4급 이상 수료되면은 한국어 인증시험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 한국어 인증시험도 보는 게 괜찮죠. 왜냐면은 3급, 4급, 5급에 따라 가지고서 본인이 이렇게 그 들을 수 있는 학점 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국어 인증, 한국어 능력 시험 이 부분 것의 급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영어는 IBT 80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홈 에디션 인정하고 ITP 성적 기관 토플이죠. 기관 토플은 인정 안 하고요. IELTS 밴드 6.0 이상, TAPS 298점 이상이면은 제출 가능합니다. 정교육 과정 해외 이수 또는 외국인 전형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와 같은 공인어학 점수랑 그 다음에 한국어 인증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부분 거또 스칼라십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이 학생들 지원한 학생들 보면은 성적에 따라 가지고서 합격 유무는 물론이고 또 스칼라십 부분 것도 해당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정교육 과정 해외에서도 그렇고 외국인 전형도 그렇습니다. 자, 3월 1일 이후이며 공인어학 응시일은 2020년, 즉 2년 유효기간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서류입니다. 일단 언어 능력이 돼야죠. 언어 능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그리고 성적증명서, 뭐 흔히 얘기하는 Certificate of Graduation, 졸업증명서, 또는 뭐 디플로마로 대체해도 돼요. 디플로마를 주는 이제 학교들이 있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이건 이제 트랜스크립이라 그래요. 트랜스크립. 그래서 요 부분 것은 아포스티유 인증이랑 대한민국 공관 영사 확인, 로터리 인증이죠. 요 부분 것을 받아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면 아포스티 인증이랑 그 다음에 영사관 인증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되는데 이제 그 필수 서류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그리고 이제 재학사실증명서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재학사실증명서, Certificate of Attendance 이렇게 되는데 일부 이제 학교에서는 재학사실증명서라든지 또는 졸업증명서 이런 것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학생에게 이제 발부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이 교사를 통해 가지고 발부받는 경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좀 미리 받아놔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제출할 수가 있고요. 졸업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재학증명서, 즉 아까 얘기한 Certificate of Attendance, 재학사실증명서죠. 그리고 Transcript, 성적증명서, 출신학교 공식 확인 서류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디플로마도 없고 Certificate of Graduation 졸업증명서도 없고 그냥 무슨 뭐 이렇게 뭐 상표 같은 거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제출할 수도 없고 거기서 사진 찍어서 뭐 스캔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졸업증명서 대신에 재학증명서랑 성적증명서 속에 언제부터 입학해서 언제까지 이런 재학사실이 있고 그리고 뭐다 학업을 언제까지 마쳤다라는 내용이 있으면은 대체가 가능해요. 이런 경우 있어요.
학생에게 재학 증명,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이렇게 발부 안 해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미국 고등학교도 상당수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카운슬러 선생님이 온라인 추천서 작성 사이트를 통해서 제출 가능하다. 그러니까 온라인 추천서를 쓰실 때, 추천서 입력을 할 때 그때 성적 증명서 또 졸업 증명서를 이렇게 이제 제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레벨, IB 최종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라도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는 필수 제출을 해야 된다. 보통 이제 A레벨이나 IB 부분 것은 그 성적 자체가 고등학교 성적, 이렇게 이제 트랜스크립트 성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IB가 아직 안 나왔어요. 프리딕트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딕트만 돼 있는 상태에서 트랜스크립은 일단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디션으로 가는 거예요. 합격을 하면은 이 모든 서류는 원본이 딱 준비돼 있는 상태에서 예비 합격 떴다 그러면은 바로 준비를 해가지고서 우편이나 방문해가지고서 대학에다가 서울대에 보내야 됩니다. 다음, 지원자의 국적 증명 한부. 국적 증명 뭐 여권 사본 제출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국적 증명서 원본, 공증, 신분증 공증본, 이제 이런 부분이고, 복수 국적자의 경우 복수 국적에 대한 국적 증명 제출 필수, 이런 부분들 거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출입국 사실 증명서 있죠? 요 부분 거. 출생일서부터 2월 10일까지 기록된 증명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한 경우, 있는 경우. 왜 안 가 있냐? 이런 경우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유서 및 증빙서류 필수 제출이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했고, 입국. 내가 다시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필리핀에서 모든 입국이 불가능하게끔 되어져 있다. 여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줘야 돼요. 두 가지 증빙자료를 해야 됩니다. 일단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어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학교장 직인이 있는 증빙자료랑, 행정적으로 필리핀에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입국이 거부되어졌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증빙을 해주면 되고요. 사유서 부분 것의 양식은 서울대 사유서 양식도 있고, 또 그 양식이 꼭 아니어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네, 표준학력시험 결과. 이게 뭐 선택이라고 돼 있어요. 표준학력시험 결과 선택. 여기 보면은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필수예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뭐 출입국 사실 다 필수인데, 표준학력시험 결과는 선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안 내도 되나요? 오히려 선택이 합격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제출해야 돼요. 서울대는 이제 일반 전형에서 이것을 학생부 대체 서식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표준학력시험 결과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표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별도 서류들이 또 있어요. 대체 서식으로 할 수 있는, 즉 나중에 원본 제출 안 하는 활동 증빙 자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것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서류를 꾸밀 때 학생부 대체 서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연세대학교는 기타 서류 목록표 및 거기에 따른 기타 서류 제출, 고려대는 활동 증빙 자료 목록표 및 활동 증빙 자료 제출, 이렇게 각 대학별로 쓰는 표현들이 달라요. 어쨌든 여기서 이 학생부 성적을 이제 물론 GPA를 제출하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평가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국제 표준학력 시험 결과 부분 거, 일단은 각 국가에, 즉 대한민국의 수능과 같이 해당하는 시험들이 있어요. 뭐 졸업고사, 진학평가, 성적증명서, GCA 레벨, 일본 대입센터 시험, 중국 전국 통일 입학 시험, 독일의 시험,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뭐 이제 이런 부분 거 시험 성적 있으면 제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어떤 거예요? 표준학력 시험 결과에 ACT. ACT, SAT, SAT, ACT 두 개 있는 사람은 두 개 다 제출하고요. 뭐 SAT만 있으면 SAT만 제출하고, ACT만 있으면 ACT만 제출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A레벨, AB, AP, IGCSE, IB, NCA. 그래서 AP나 IB를 이제 같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AP 하는 학교가 있고 IB 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다만 이제 IB 부분 것은 여기서는 조건부로 일단은 제출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과 나오면 이제 그거 그 기준으로 해서 합격 여부, 최종 합격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성적표 스캔 파일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성적 조회한 스크린샷을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 후에 접수 기간 내에 스코어 리포링을 신청을 해라.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단은
칼리지 보드에 들어가서 뭐 AP 같은 경우에는 또 SAT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기의 성적을 이렇게 캡처를 받으세요. 캡처 도구로 캡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칼리지 보드에 서울대 기관 코드 있어요. 797입니다. 797이 SAT, AP, ACT 부분 것에 공식 리포팅을 요청을 해요. 한 대학까지는 무료로 해주고 두 번째 대학서부터는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스코어 리포팅을 요청을 하면은 해당 그 서울대학교에 이제 갔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유서 및 증빙 서류, 지원자 경력 및 기타 소명한 경우 지정 사유서 양식을 작성하여 뭐 이제 사유서 부분 것의 양식, 서울대에서 제공하는 양식, 아니면 제가 만든 양식이 있어요. 또 멋있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것을 이제 필요한 경우에 제출해 줘야 된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11번까지. 11번까지의 서류들은 말씀드렸듯이 예, 자 5번서부터 11번까지 예비 합격이 되면은 뭐 해야 돼요? 원본 서류를 우편과 방문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 점 유의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12번 서류서부터는 이거는 원본 서류를 나중에 예비 합격하더라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온라인 업로드로 끝나는 서류죠. 역시 이 세 개의 유형의 서류가 있는데 다 선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선택이라고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 무조건 잘 만들어서 제출해줘야 된다. 출신 고등학교 소개 자료, 스쿨 프로파일이죠. 기타 공식 자료, 해당 국가의 교육부 자료 등. 자, 저희 학교는 스쿨 프로파일 없는데요 하는 학생들 있죠. 그러면은 교육과정, 커리큘럼, 심화과정, 재학생 수, 재학생 교내, 표준시험 성적 평균 분포, 재학생 대학 진학률기에 필요한 내용 등을 포함해가지고서 여러분 학교의 홈페이지라든지 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스쿨 프로파일을 좀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학교에다 요청하면 학교에서 그래 알았어 그럼 그 기준으로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공식 스쿨 프로파일을 학교에서 이슈 해줄 수가 있어요. 발행해 줄 수가 있죠. 일부는 사실 스쿨 프로파일 부분 것에 어떤 양식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다 이거고 특히 이제 성적을 어떻게 매기느냐 이런 이제 그레이딩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학교의 진학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그 학교의 역사라든지 재학생의 규모 그리고 제공해주는 커리큘럼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기타 언어 능력 증빙 서류. 아까 토플이랑 즉 영어랑 그 다음에 한국어는 뭐예요? 필수 서류이면서도 뭐였어요? 그리고 예비 합격한 다음에는 반드시 원본 서류를 또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이해국어 성적은 그냥 스캔 받아가지고서 제출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중국어 HSK, 일본어 JLPT, JPT, 예, 프랑스어 델프, 달프, 그 다음에 델레, 스페인어 델레, 그 다음에 뭐 토르풀, 러시아어, 독일어, 제베, 이런 부분 것에 증빙 서류 내주면 됩니다. 원본 서류가 아닌 경우에 하나의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필요. 원본 서류가 아니면은 학교장 직인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원본 서류이면은 원본 서류를 스캔한 경우에는 필요가 없죠. 언어 능력 증빙 서류 부분이라고 해서 이제 뭐 HSK 등급이 몇 등급이냐 이런 부분들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언어를 갖다가 이제 본인이 했던 활동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 것도 증빙 서류가 있으면은 제출됩니다. 다음 그 외에 이제 전형 참고 자율활동 동아리 수상 이제 이런데 막 이렇게 어떤 학생은 뭐 보따리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트렁크에다가 서류를 갖다가 이제 막 그냥 끌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많긴 많더라고. 근데 보니까 사실은 한 대학 이렇게 보니까 한 보따리 정도 돼. 근데 그게 6개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최대 10개 항목까지 작성해서 업로드 된다. 그냥 10개를 어떻게 짜느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포트폴리오예요. 실적물. 원본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이 필수다. 이런 부분들 거 참고를 하고요. 특히 영어가 아닌 또 한국어가 아닌 부분 것은 번역 공정을 받으면은 좋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원본을 안 넣더라도 이제 그래서 번역 공정 받아놓은 것을 스캔해가지고 제출해주면은 그걸로 끝나요. 나중에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흔히 기타 서류 또 활동 증빙 서류 그리고 또는 학생부 대체 서식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미술대학 음악대학 학생들은 포트폴리오 부분인데 포트폴리오 이거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거 요거는 음대 미대 학생들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지원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원자 유의사항에서 먼저 예비 합격한 후에 예비 합격이 떨어졌어요. 예비 합격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거의 합격을 한 거예요. 서류만 제대로 잘 갖춰서 원본서류 내주면 돼요. 아 물론 IB 경우에는 조건부가 달려 있어요. 예비 합격은 그냥 등록을 해야 됩니다. 9월 학기면 9월 학기에 등록을 해야 돼요. 3월 학기로 이전 못합니다. 9월 학기 일단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사유로 뭐 휴학을 하는 건 가능해요. 그 다음에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 응시를 해야 돼요. 시험 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래서 3등급이면은 몇개못 들어요. 뭐한 9학점 정도 받. 뭐 4등급 정도면 12학점, 뭐 15학점 이렇게 듣고 뭐 이제 5등급이면은 좀 많이 듣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코스로 이제 한국어 과목을 이제 이제 수업을 이제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어 강의로 이제 되어지느냐 하는 부분 거 있는데 이제 그 부분 것은 이제 해당 단과대학에 확인을 해서 보면 되고요. 그다음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마치고 각각의 이제 자기소개서 양식, 학업계획서 양식, 추천서 양식, 뭐 그다음에 이제 사유서 양식 이렇게 이제 좀 첨부 파일 되어져 있는데 뭐 여러분이 참고하고요. 또 이제 특히 이제 자소서 과정, 그다음에 학업계획서 쓰는 과정들 뭐 학원에서 준비돼 있고 뭐 관련해가지고서 뭐이 컨설팅 부분 거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자소서라든지 애플리케이션 에세이라든지 아까 그 서류 기타 서류 이제 준비하는 거 실적 서류 준비 이렇게 하는 부분들 거 원서 접수하고 서류 접수 이렇게 이제 같이 대행해주고 뭐 이제 좀 다양한 부분들 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것은 여러분들이 컨설팅 신청을 하시고 컨설팅을 이제 신청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물론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직접 하는 게 좋아요. 직접 하는데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다시 또뭐 여러 가지 많이 걸리더라고요. 부담도 되고 그래서 학원 도움 받으면은 아무래도 이 글로벌 투 로컬 해외에서 한국 대학 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서류 준비 그다음에 뭐 관리 최종적으로 이제 지원하고 이제 합격 그 과정까지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미 컨설팅 많이 잘 활용을 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대 글로벌 전형, 글로벌 이제 특별 전형 2 기준으로 해서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의 전체 흐름들을 다 전달을 했습니다. 내용들이 좀 많았는데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기시고요. 서울대 하나 준비하면은 다른 대학 다 준비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가장 먼저 있고 그다음 대학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9월 학기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시간적인 여유로 3월서부터 4월, 5월 있고 9월 학기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이제 그 입학 제공을 해 주는 대학이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그다음에 또 한양대, 그리고 한동대, 그다음에 한국항공대 뭐요 정도의 대학들입니다. 물론 이제 서강대가 빠졌나요? 서강대까지 포함해 가지고서 되어져 있으니까 이 대학들 중에서 6개 대학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하려면은 서울대 우선적으로 서류 준비하면은 다른 대학들 무난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서울대 전교육과정 해외 위수 글로벌 이제 특별전형 2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전형 분석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소개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싸이미의 쌤 홍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